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여러분, 스티바 크림, 레티놀 크림 이런 비타민 A 화장품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름 개선에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것까지 그 효과가 참 좋은데요. 이 모두가 저한테 필요한 효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따갑거나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 회사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비타민 A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피부를 더 좋게 하려면 무엇을 더 발라야 하나요? 이거랑 같이 발라야 되는 거는 무엇인가요? 비타민 A 화장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효능과 부작용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뻐지는 줄 알고 사용했다가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드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 A에 대한 A to Z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모아 정리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더 예뻐질 수 있는 유용한 팁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비타민 A 크림이나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고려해보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요. 두 번째,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켜줍니다.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고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여드름을 완화시켜줍니다. 모공을 관리해서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서 잡티와 기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피부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보호막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비타민 A는 안티에이징 성분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성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수 비타민 A와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순수 비타민 A, 레티노익 애시드입니다. 트레티노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발했다고 해서 1세대 레티노이드라고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이 필요한 강력한 성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지금은 단종된 스티바 A 크림. 이 크림의 주성분이 바로 트레티노인입니다. 이 제품은 제조회사가 수익성이 낮아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면 이것 대신으로 20 크림이나 디페린을 처방을 해주는데요. 물론 의사 선생님마다 그 처방되는 크림들은 다를 수 있고요. 20 크림은 트레티노인 1세대. 디페린은 아다팔렌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다팔렌은요, 3세대 레티노이드로 트레티노인에 비해서 피부 자극이 적고 안정성이 높으면서 주로 여드름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방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순수 비타민 A는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또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자극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요, 순수 비타민 A 말고 비타민 A 유도체 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유도체란 원래 성분을 변형하거나 구조를 바꿔서 특정한 기능을 더한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도체는 자극을 줄여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타민 A 유도체에는요.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이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자, 레티놀은 1세대 레티노이드로 피부에서 레티날로 변화한 후에 레티노익 애시드, 즉 트레티노인으로 변환돼서 피부 속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레티날은요, 레티놀과 레티노익산의 중간 단계. 금방 제가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레티놀보다 전환 과정이 짧으니까 강하지만 효과는 좀 더 빠르다는 거. 세 번째, 레티닐 팔미테이트. 가장 순한 형태예요. 장기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금 효과가 약하다는 거.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이 원료는 수용성이에요. 원래
레티놀이 지용성이거든요. 변형을 통해서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흡수율이 높지만 자극은 적고 효과는 조금 미미하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 8 최근에 개발된 레티노이드로 피부 친화도가 높아서 자극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요, 사람들마다 피부마다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자신의 피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홍반, 각질, 건조, 가려움 이외에 따가움이라든지 화끈거림이라든지 뭐 이런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용 빈도를 줄이거나 심하면 그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또 광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낮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효과를 위해서는 낮보다는 밤에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햇볕이 강한 날에는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 레티놀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레티놀 화장품은 일단 오픈하면 빨리 사용하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1% 이상의 고농도 제품을 보면요, 에어리스 용기나 불투명 용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추천드려요.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뚜껑이 다 열리는 뭐 레티놀 크림이다? 이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공기와 마찰이 전혀 없이 된 그런 특수 용기들로 된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레티놀 원료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에어리스 용기로 한 이런 레티놀 제품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뚜껑이 잘 열리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 내 화장품에,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티놀은 처음 사용할 때는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이고 또 격일 또는 주 2-3회부터 사용해서 점차적으로 사용 빈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레티노이드 의약품은요, 경구 복용일 경우에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임산부의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피부 흡수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경구용보다는 정말 미비할 수 있다고 해도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안전의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임산부들은 피부 관리, 레티놀 말고 다른 것들도 관리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레티놀 계열은 나와 아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티놀 화장품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자, 첫 번째, 초보자나 민감한 피부는요, 0.01, 0.03 이런 정도의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시고요. 2-3일에 한번 사용 후에 서서히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시판되는 제품들을 보니까 이니 땡땡땡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아이 땡땡 슈퍼 바운스 세럼, 뭐 이렇게 세럼, 앰플, 부스터 이런 이름이 붙은 애들은 농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농도가 낮아서 한 번에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해서 내 피부의 각질을 좀 관리한다, 모공을 좀 관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티놀이 조금 적응이 됐다면 적응 사용자 0.04에서 0.2% 농도 를 사용해보세요. 이 정도가 돼야 주름 개선 효과가 좀 있다,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점차 사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원료랑 상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드라마틱한 이런 뭐 피부가 확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지 않으니까 꾸준히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완전 숙련자. 이제 계속 사용해왔던 사람들은 0.3에서 1%의 농도를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필요하고 이전에 적은 농도의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해서 이제 피부가 잘 적응이 되었다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2주 동안에는 만두콩 크기만큼 격일 밤에만 사용해서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적응 기간이 끝나면 매일 밤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고 약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농도 레티놀은 제가 평소에 화장품 많이 발라라 하는 화장품 바르는 방법과는 다르니까 꼭꼭 주의해 주세요.
레티놀은요, 각질도 녹이고 피부에 자극도 좀 주고 하지만 효과는 참 좋다고 했어요. 아주 적은 농도 말고 0.04% 이상의 농도를 사용하실 때는 다른 화장품과의 궁합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돼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이런 원료들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단독 원료를 화장품에 섞어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조한 피부는요, 특히나 마지막에 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요. 너무 건조하거든요. 왜? 레티놀은 각질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정말 많이 건조해집니다. 크림 꼭 바르고, 크림 발라도 건조하다? 오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주의해야 할 성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보면 비타민C 화장품 레티놀과 같이 쓰면 더 좋다, 또 어떤 데는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간 농도 0.04% 이상에서는 저는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A 레티놀은 강한 활성 성분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발랐을 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다면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하, 바하 이렇게 화학적 각질제가 들어있는 세럼이 있어요. 자, 이 제품과 레티놀을 데일리로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똑같이 각질 제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인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들어간 제품도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피부 재생에 좋은 펩타이드 성분은 저농도의 레티놀과는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중농도 이상일 때는 비타민C처럼 격일 또는 격주 또는 아침에 펩타이드, 밤에 레티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우리 레티놀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비타민 A, 레티놀 화장품의 장점, 강력한 주름 개선, 각질 제거, 세포 재생, 여드름 완화, 색소 침착 완화, 피부 두께 증가가 있었고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순수 비타민 A, 트레티노인과 아다팔렌이 있었고 화장품에는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 등을 사용한다. 레티놀은 잘 상하기 때문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에어리스 펌프나 불투명 용기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레티놀을 처음 사용할 때는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레티놀은 피부를 되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이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이런 원료를 함께 바르는 것이 좋고 건조한 피부라면 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 그리고 나쁜 궁합, 비타민C라든지 펩타이드, 아하, 바하 이런 성분들은 매일 같이 사용하지 말고 격일, 격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레티놀로 예뻐지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실제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나 너무 복잡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레티놀 말고 이것과 효능이 비슷한 다른 원료 없나? 있습니다. 있고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쿠치올이라는 원료인데요. 제가 또 이 원료를 공수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비타민 A의 대체 성분인 바쿠치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쿠치올은요, 정말 효과가 좋은 레티놀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자극이 적고 민감성 피부나 임산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성분입니다. 바쿠치올로 예뻐지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피부를 예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예뻐지는 멘트하고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여러분과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우드리였습니다. 블링.